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전기차 캐즘으로 성장이 정체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ESS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는 중입니다. 2017년 당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요, ESS 시장에서 70%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사실 잇따른 화재 사고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업에 손을 뗐습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최근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서 ESS 관련 수요가 아주 폭발하고 있는데요. 이 제품 가격이 떨어진 데다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.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.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% 아래로 떨어져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